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물론 의회마저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총선 때분 녹색바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선 자취를 감췄고 바른미래당은 존폐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진보정당은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선 7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3선에 성공한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선거 후유증 치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마저도 민주당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균형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이 쓸어간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84% 득표율은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전남에서도 민주당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목포시를 비롯해 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인 점을 당선인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와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지방의회 권력도 모두 민주당이 쓸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지역구 20개 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비례대표에서도 3석 중 2석을 가져가 결과적으로 23개 의석 중 22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58석 중 민주당이 54석, 민주평화당 2석, 정의당 2석 등 민주당이 압도했습니다. 지난 의회 때 민주당 32석, 옛 국민의당 24석 등 양당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채로운 색깔과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어떤 의견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끔찍해요, 사실 광주가.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이끌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이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가운데 이들이 펼칠 지역 정치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년 전 총선 때 광주 전남에 거세게 불었던 녹색 바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정의, 평화, 민중당에게 밀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에서 군수 3명을 당선시키며 겨우 체면 7회를 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들을 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광주에서 2위, 전남에서 3위를 기록한 정당 투표 결과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최고위원,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 등이 책임지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몇 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책임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는 대로 수습을 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 창업주라던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선거에서 추락하거나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바른미래당은 해체 위기까지 맞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됐던 안철수의 새정치 바람과 희망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지방선거의 이제 본래적 의미가 행정에 대한 정치, 특히 이제 민간에 의한 정치적 통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 특히 이 시장, 군수 또는 다른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보면 원래부터 직업공무원이었던 분들이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점에서 볼 때 광주 지역에서 이번에 구청장 5곳 가운데서 4곳에서 그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지난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도 두 석 더 늘어난 것이어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그렇게 당선되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시도의회까지 민주당 1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데 견제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또한 의회의 역할인데 이번 네. 광주시의회는 23석 가운데서 겨우 정의당 한 석만이 야당이고 나머지 22석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과연 노련한 이용섭 시장을 잘 견제할 수 있을지 물론 같은 당 소속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의회가 특별히 더 긴장하고 그리고 또한 언론도 감시 역할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체장의 경우에 전남에선 비민주 후보가 선전을 했습니다. 이게 광주와 전남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예, 광역시인 광주와 다르게 전남은 이제 많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이제 시와 군의 인구 수도 적고 그곳의 네. 사람들을 이제 그 조직화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과거의 민주당을 이제 지지했던 유권자 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광주와는 조금 다른 표심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있겠죠. 예,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거의 이제 참패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유권자들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에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개혁입법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바른미래당도 30석 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개헌을 또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 연대의 주도 세력으로서 다시 거듭날 경우에는 네.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휘말리는 접전 끝에 3선에 성공한 장위국 교육감에겐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3선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갈라진 진보 교육 진영을 화합하는 일이 당장 장 교육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한 장위국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38%. 2위 후보와 격차는 2.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유권자 60% 이상이 장교육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진보교육감이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다소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선에 대한 거부감. 지난 8년 동안의 피로도 누적이 상당수 유권자가 등을 돌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직선 2기 4년 동안의 불통 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었고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개입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체감 못하는 거죠. 선거운동 내내 3파전으로 나뉘어 새 후보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갈등과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계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서 상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은 장교육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두 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도입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직선 3기 4년 동안 장희국 교육감이 우려와 불신을 털어내고 광주 교육의 100년 대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오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며 민선 7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꾸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인수위원회 대신 광주혁신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인수위 대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저는 광주의 변화와 혁신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수위원회 대신에 이 당선인은 7개의 혁신이 분과위원회 가운데 첫 번째 위원회를 시민주권위원회로 해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란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취임하기 전까지 광주의 그랜드 비전을 마련하고 일자리 문제와 공공항 이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대부분 첫 일정으로 5.18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행정과 교육 등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열망을 잘 받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전남교육 성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했던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들이 선거 내내 약속했던 새로운 광주와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시민과 유권자들의 기대와 감시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이 당선 사례나 낙선에 대한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선거 구민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용 차량으로 거리 인사를 하거나 읍면동마다 한 곳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214건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43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61건, 금품제공 44건, 사전선거운동 26건 등으로 경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신고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오는 24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광주 지역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내일 오전 10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당선증이 전달됩니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지방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내일 오전 각 자치구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전달합니다.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늘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1971년 제1교포 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간첩으로 조작돼 19년형을 살고 나온 서승 교수가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오는 16일 광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옥중 19년 북콘서트에서 서 교수는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앞두고 국가폭력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고문을 견디다가 동료의 죄를 조작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전신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12일 피해자 31살 A씨가 입원 중인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방문해 수술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시신경이 손상되고 안구가 함몰돼 시력 회복이 어려운 상태며 한 안과가 치료 지원을 하고 싶다고 나서 성금 기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장흥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장흥군 장흥읍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78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합니다.